자, 다음은 신뢰보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의 충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양재의 충돌에 대해서 나중에 학설을 보면, 학설을 보면 법률적합성 우위설도 있고 이익형향설도 있죠. 이게 바로 다수의 판례입니다. 근데 이 학설이 왜 나왔는지도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법률적합성,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공법입니다. 공법이란 공익에 관한 법이에요. 그런데 신뢰보원은 사인의 신뢰는 사익이 되겠죠.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해야 된다는 이익형량설이 다수할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학설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신뢰법 원칙은 우리가 앞에서 법률우위원칙의 두 가지, 성문법원, 불문법원. 그 중에 뭡니까? 불문법원이죠. 헌법상 일반원칙으로서 불문법원입니다. 법률적합성은요? 이것은 성문법원이죠.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법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면 이학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법행정의 원칙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위치가 동일하다. 그래서 동의설이요 그래서 실례 원칙에 대한 사익과 법률 적합성 공법에 부합하는 이런 판단 사이에 공익과 이익 형량을 통해서 어떤 게더 큰지로 사익 즉 실례익이 더 크다면 실례 원칙이 적용되고 공익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면 실례 원칙이 적용 한계가 생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소리>